2006년 현대 크레인. 크레인은 수상 크레인 736입니다. 크레인 상태는 양호하지만 이 친구는 차량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부식 있고요. 이것은 현대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A필라 조수석 A필라 살펴보았습니다. 조수석 A필라 이상 없고요. 적재함에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적재함 녹이 많이 있고요. 이쪽 부분도 부식이 좀 있고요. A필라 이상 없고 차 나벨 이상 없습니다. 이 용구협 자국, 크레인 본체 피스톤하고 이쪽에 용접 자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용접 자국이 일단 운전석 쪽에는 없습니다. 운전석 쪽에는 없고 조수석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물론 자동 발입니다. 조수석 쪽도 용접 자국이 없네요. 용접 자국을 잘 보여야 됩니다. 용접 자국이 있으면 바로 크레인입니다. 용접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용접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감가의 대상이고요. 용접 자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만 더 뽑았다가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뽑았다가 내려가지고 밑으로 밑에 네 여기 뒤에 차 예 지금 수산 736 크레인 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 매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차량 진행에 앞서 차량의 품질 검사, 크레인의 품질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적재함은 부식이 많이 들었고요. 수산 736 그리고 차는 현대 5톤 2006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프레임인데 프레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녹이 많이 쓸어 있어요. 이 녹이 많이 있으면 중고차 수입국에서 과적을 하는데 이 프레임이 사실상 생명과도 같거든요. 근데 프레임이 좋지가 않네요.
프레임 좋지 않아서 감가가 되었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뭐 그런대로 양호하고요. 이어서 차량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3만 2천 킬로 주행이고, 크레인은 원래 주행거리는 작업시간은 많지만 주행거리는 별로 안되는게 크레인의 특징입니다. 6단 수동기어. 내부는 깨끗합니다. 예,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